LCC의 또 하나의 이제 화제죠. 예. 그렇습니다. 깨끗합니다. 김승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네, 나갔죠. 김승원 선수가 저는 미드샷이 상당히 정확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박경상이 빠르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속공 처리. 리바운드 따는 박경상 오른쪽으로. 네, 김승원 선수의 슛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어요. 예. 세게 들어갑니다. 김승원이 앞에 있고 해결했습니다. 똑같은 사이예요, 두 선수가. 느낌이 또 새로울 것 같습니다. 자, KCC의 공격. 박경상의 공이 왔고 벌려졌습니다. 점수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재호 그대로 걸려. 예. 자, 그 중간에 이제 윌컷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점프. 공들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하승진 다시 올려놨습니다. 다시 베이스라인 점프 들어가서 나갔고 리바운드 따는 KCC. 김승원 선수는 좀 부담을 가져왔네요. 아, 임지후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리바운드 잘 끌어든 이 슈트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만만치 않죠. 지금 앞에 쳤습니다. 김지후가 바깥으로 열어줬습니다. 다시 찔러줬고요. 밀고 들어갑니다. 힘과 힘의 대결. 해결하는 심. 김태술이 맴돌면서 다시 바깥으로 심. 막아낸 이후 김태술이 깨끗하게 성공. 역시 심. 김태술. 앞에는 정태풍 두 명 이겨내고 오른쪽 윌퍼슨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석점자리에 네. 네, 윌퍼슨 선수가 저렇게 돼 이때도 이제 평가를 또 해볼 수가 있죠. 네. 자, KCC의 김태술 올라가면서 반대쪽 던져줬습니다. 던져줬다 들어갔습니다. 김재호. 자, 지금 김지우 선수를 반대쪽으로 몰아넣고 지금 패스를 하는데 지금 어프로치가 늦었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래서 어프로치가 늦으니까 결국은 슈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 리커슨 그리고 올라갑니다. 해결하지 못했고 다시 따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결. 리커슨 나갈 수 있다는 건데 네. 네, 두고 봐야 되겠죠. 최순 정민수 점프 들어갔습니다. 전반 후반에 양쪽 팀이 다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태풍 선수가 속였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편이 같은 편 맞죠. 네, 그렇죠. 네. 거예요. 김태술이 던졌습니다. 깨끗합니다. 김태술. 왜 김태술인가 하는 것이 그리고 가슴진 선수가 따라 나온다는 데는 수비 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오픈이라고 봐야 되는데 원하는지 못하는지 아쉬워요. 예. 가슴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 성공 가슴진. 아, 결국은 사실은 그 비밀을 제공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싱크가 던졌습니다. 빙규 들어 나왔고 공격 리바운드 가슴진 점 성공.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반전 들어오면서 이 하승진에 의한 골에 다시 5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죠. 네, 지금 들어가면 이제 후반에 5점을 득점 실패. 리바운드 하승진 조금 강했어요. 김태술 심수에게 그리고 받자마자 점슛 빨려 들어갔습니다. 허재 감독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모습에선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했던 전창진 감독인데요. 심스가 빙글 돌아서 연장대로 이렇습니다. 리바운드 차트로 그만 또 뺏겼습니다. 김태설 빠르게 올라옵니다. 오른쪽 벌려졌고 심스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 팀은 전반에 지고 나와서 우선 선호가 나왔습니다. 김태설이 직접 올라갑니다. 직전 성공 44-42. 6점을 리드를 이재도가 붙어있습니다. 김일주에게 전달 다시 박경상 심스에게 공이 갔습니다. 직접 던집니다. 꽂혔습니다. 심지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은 지금 후반전 KCC의 공격 외곽에서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 물론 비디오를 보고 연구를 했지만은 네. 네, 그렇게 원하지는 못하다고 봐야 되네요. 힌트가 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근데 바로 볼 수가 있죠. 네. 자, 팬널에서 스테프 윌컨슨에게 직접 밀고 올라가서 해결했습니다. 윌컨슨 12장사. 자, 김주호 선수 스크린 밟고 나가죠. 번째입니다. 깨끗합니다. 김재호. 그러니까 김지우 선수가 신인이 좀 차이에서 이번 공격이 KCC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윌커슨이 힘으로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던진 공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캐스터의 얘기를 들었고 리바운드 하승진. KCC는 조금 속공을 위주로 해줘야 되는데 네. 속공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승진 높이에서의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제 들어가. 이걸 외면하는 공입니다. 아, 들어갔으면 아주 그 전후의 찬스를 잡을 수 있었는데. 네. 그리고 올라가는 슛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김태순이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앞서가는 KCC. 김태순 선수의 또 칭찬을 해줘야 되네요.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는 KCC 바깥으로 빼줬습니다. 김지회에게 공이 갔고 전달해줍니다. 올라가는 정민수 공격 성공입니다. 정민수 선수 지금 그렇게 되면 테크니컬 파울을 이제 완샷의 공격권이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하승진이 힘을 돌았고 공격 성공. 76-73. 조금은 폭입니다. 김채솔. 자, 샤클락이 짐스에게 그리고 성공하는 KCC. 자, 스테프 바운스 패스로 찔러줬고 침착하게 공격을 성공시킨 이춘 심스입니다. 이때는 자유수가 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양 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은 78-74 전주 KCC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KT도 마지막까지 선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한 1% 부족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 가운데서 KT